배선재 예체. 안녕하세요. 어 이거 왜 돌려져 있지? 배선재. 다 배를 붙이는 거예요? 작가님이 대본에 배주유 쓰셨잖아요. 나 배주유가 뭔지 잠깐 생각했더니 배주유가 뭐였지? 몇 회 출연했죠? 여러분의 고정이었 고정이었는데 갑자기 잘렸죠. 잘렸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락해요. 그 멤버들이랑. 아, 성재 선배는 안 하겠지만 저는 하고 있어요. 진짜? 좀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도 본 감독님이 많이 섭섭해. 왜? 끝날 때 내가 샀는데. 맞아. 술 샀죠. 그때. 아 그리고 내가 개편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나 갑자기 난 대본 보고 알았어. 자 오늘 네 분과 마지막이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저는 좀 전에 알았어요. 아, 저는 절대 당혹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늘 마지막이라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김관진 씨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뭐 저는 다들 네. 사정이 있겠죠. 그냥 사정이 다들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 방송이 잘 되나 저희가 지켜보고. 네.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세 분만 이렇게 번호 교환을 하셔서 조금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같이 그만두시면 돼요. 그래도 받아갈게요 저희가.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겠네요. 받아가기만 한다는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드릴 말씀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아니 뭐 시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모든 비난을 제가 다 받고 있는데. 근데 다시 부르면 네. 또 나와야죠. 그렇죠.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리와인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일단 당장 사라질 건 저희 셋이고. 아 저도 좀 전에 안 사실이라 네. 아, 어떤 지금 그 전략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선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김선재 아나운서야말로 요즘 배라인 배라인하는 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라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입니다. 네. 자동. 배주유 처음 들었을 때 배주유가 뭐였지? 라고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래요? 그 공연도 가고 했어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안 갔겠지만 저는 김간지님 공연도 가고 했습니다. 아 불나방스타 소세지 클럽. 네. 올해도 갔었고요. 네. 복만대 감독님이랑도 뭐 종종 방송국에서 보고 했습니다. 저 왜 안 부르는 거예요? 뭐 그분도 안 부르고 싶으니까 배성재 아나운서 저만 부르고 싶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때 네. 그 개편에 희생양들이 되셨는데 제가 단행한 개편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잘 돼서 너무 보기 좋고요. 앞으로 이 방송이 잘 되나 지켜보고 불러도 안 갈 거잖아 라고 하셨는데 불렀으면 갔을 것 같은데 섭섭하네요. 배주유가 뭐냐고 하신 분들인데 검색해보시고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펀펀투데이 DJ를 맡게 됐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펀펀투데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펀펀투데이라고 해서 그게 웃겨가지고 아니 제가 원래 사실 그 웨레어에 F 발음을 좀 잘 지키는 아나운서로 유명합니다. 왜 안 지켜요? 저는 그 유명한 퍼거슨 감독도 네. 퍼거슨 감독이라고 팔카우 선수도 팔카우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좀 넘어가나요? 웨레어는 네. 그냥 좀 적당히 하고 그리고 네. 약간 중의적인 게 있어요. 펀펀한투데이 느낌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길어. 자, 네. 배라인을 하고 있는데 설명 길다고 지금 타박하는 네. 거예요? 그래요. 네. 생방송 투데이에서 함께하는 선배 최영아, 윤현진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뽑은 배성재 세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배성재. 저는 아주 탄탄한 동아줄을 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괜한 질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채팅창에 그거 써봤어라고 하십니까? 이 배성재 태는 어떤 연출과 기획이 돋보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아 저는 전혀 재미에 도움이 안 된다. 노잼은 아니고요. 노잼은 아니지만 네. 김선재 아나운서가 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품맥골 멤버였잖아요. 예누자이, 주바페 이런 축구 관련 별명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좀 서운하네요. 서운하다고요? 다른 분들은 다 지어줬는데 네. 저만 안 지어주신 것 같아서 네. 아 그냥 저는 미안하죠. 그 김선재 아나운서가 들어왔을 때 저랑 이름의 그 음가가 살짝 비슷해서 성재와 선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헷갈리니까 순재라고 하렴.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서. 순재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축구 별명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저랑 구별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썼군요. 네. 자, 인성보수라고 질문 있고. 여러분이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네, 하나 지어주세요. 뭐라고 하면 좋을지. 선그바. 선체스. 선체스.
알렉시스 선체스. 아, 저는 배선제만 아니면 된다. 배선제는 별로다. 어, 배선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어, 그래요. 선체스 어떻습니까? 선체스 좋아요. 바로 아, 바로 붙네요. 선체스. 선체스. 선흥민. 선흥민. 선흥민 어때요? 선흥민. 네. 아, 네. 선체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흥민 괜찮은데. 대업 선왕. 네. 배송자 없는 곳에서 선제가 왕이다.